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보고요. 네,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돼 있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장 일단 양시장 모두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좀 전략도 궁금하고 그런데 일단 오늘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한줄로 말씀드리면은 예상보다 강한 물가, 뭐 긴축 장기화 우려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보다는 미국의 물가 둔화세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란 기대감들이 최근에 계속 있어 왔던 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뭐 하락 전환했다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 CPI 지수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막 에너지라든지 뭐 주거비 항목 상승세가 조금 뚜렷하게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들이 6개월 6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도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선물도 사실 뭐 선물 매도세도 막 확대가 되는 시점도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금리 상단이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라든지 위험 선호도가 이제 좀 축소되었다, 위축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코스닥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이제 좀 지수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방어적인 흐름이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뭐 코스피나 코스닥 오늘 장 전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긴축 장기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전반적인 긴축 장기화의 우려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의 시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 지분을 좀 확보했다,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상승세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진 상태고요. 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지역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포드가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빠지고 반사이익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었거든요.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종목의 내용이라든지 뭐 그 종목의 특성 상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분화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라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SM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시간대에 나왔었거든요. CJ가 이제 SM 인수전에 참여를 카카오와 손을 잡고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CJ에서 부인하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인수전은 CJ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전은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SM 12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하이브에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2만 원을 넘는 주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소액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SM 그룹주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튀르키예 강진 때문에 강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철강 제품 들이 생산 중단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가 중국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철강 제품의 이제 생산이 중단되었던 부분들을 어느 다른 곳에서는 메꿔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반사 수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포인트를 놓고 보았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했던 그런 그룹군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SM 그룹주들 이슈에 의한 거죠. 그리고 철강 관련 종목들의 상승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떤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까요?
네, 우선 챗GPT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이 훈풍이 좀 불기 시작했었거든요. 챗GPT가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만 그동안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을 촉발시킨 내용 중에 하나가 TSMC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챗GPT 관련된 긴급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그 수요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이 견인되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손풍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활동이 이제 하루 뒤면은 시작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17일부터 시작될 거고 이게 뭐냐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이제 K-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이제 결국에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창출하는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해서 챗GPT 그다음에 뭐 챗GPT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이제 다양한 최근에 이제 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이제 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활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정부나 연구기관이나 뭐 기업들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것이 뭐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런 이제 저희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 끼치는 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이오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시세, 중간에 상한가를 지키진 못했지만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지난주 상장했던 꿈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장 첫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번에 뭐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상장을 좀 보유를 하게 되면서 뭐 IPO에 대해서 조금 막 아직까지 IPO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어둡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았을 때 그 샌디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37포인트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세가 끝에 기대감에서 지침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제이오는 내일 시장과 좀 맞물려서 또 가격이 변동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JO 신규 상장 종목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도 일자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우선 내일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최근에 좀 증시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변동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이제 HMM 메가 컨설팅 자문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HMM 메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 지금 자문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마 이후에 이제 향후 이제 매각 주관사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점점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언급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2월 17일인데요.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뭐 초도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조금 국내 시장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네, 한번 필요했던 조정, 이제 반등의 기회를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시장이 이제 막 빨간불이었죠. 좋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조정이 있긴 했지만 조정보다는 상승 쪽에 이제 방향추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번 쉬었다가는 분위기도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계속 오르게 되면은 주식을 사고 싶어도 현금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조정에 매수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전략으로 내일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을 반등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K시간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뭐 추세적인 이유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단기적일까 고민도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이 시간에 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속보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통신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은행의 예대 마진 축소 방안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내일까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